바다 수영 메카 부산에서 광안리와 해운대 사이 4km를 무동력 수영으로 횡단하는 이색 행사가 열렸는데요. 코로나 이후 3년 만에 열린 행사에 400여 명이 참여해 바다 수영의 즐거움을 만끽했습니다. 이와 함께 1m 수영할 때마다 1원을 적립했고, 이 기금은 도움이 필요한 곳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권용협 부울경 바다 수영 협회 사무국장 전화로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부산 바다 수영의 매력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 꼽을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물하고 공기만으로 이렇게 내 몸을 감싸고 있는 대자연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경험. 그게 딱 인식이 들거든요. 그런 게 제일 좋았고. 또 하나는 이제 짠 바다에서 이제 수영하신 분들이 나오면 대부분 다 정말 이것만큼 개운한 게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제일 큰 매력인 것 같습니다. 네, 해강 아랫길 동행 수영 행사를 하면서 기금을 모아서 이 지역사회에 도움을 주는 것도 눈길이 갑니다. 저희 슬로건이 동행이라고, 뭐 수영 동호인들이 동행하고, 지역사회하고 동행하고, 그 자연환경하고 또 동행하자, 이런 취지로 하는데, 사실 뭐 전국 수영인들이 모여서 자기 근육만을 이용해서 뭐 해운대나 광안리에서 수영을 하는 것, 뭐 그러고 나면 밥도 먹고 숙박도 하고 이러니까 자연스럽게 이세 가지 동행을 실천하게 되는데, 좀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하면 어떨까 해서 나온 아이디어가 바로 일렘일돌구역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뭐 이번에는 해운대부터 광안리까지 4km 정도였는데 400명이 뭐 4,000원씩을 기부하니까 액수는 그렇게 크지 않지만 본인이 좋아하는 운동하면서 또 동시에 사회적 기금에 동참한다 뭐 이런 자부심도 생기게 되고 실제로 그런 기금을 집행하는 게또 우리 동행의 취지를 풍부하게 해준다는 의미에서 다들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해서 계속 실천 중입니다. 네, 코로나 이후 3년 만에 열린 해강 아랫길 동행 수영 행사에 많은 분이 함께했다고 들었습니다.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이제 코로나 다들 움츠러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또 이번에 참석을 했습니다. 예년과 달리.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있고 좋아하는 취미가 같은 사람들이 서로 막 위안이 되고 하니까 분위기 너무 좋았고요. 다행히 이제 장마가 시작되기 바로 직전이라서 날씨도 좋았고 조류나 이런 자연 환경도 수영하기에 대단히 좋았고 그리고 이제 유관기관들, 뭐 수영구나 해운대구를 비롯한 유관기관들도 이번에 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고 도움을 주셔가지고 만족도는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높았던 것 같아요.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권용협 부울경 바다수영협회 사무국장과 함께했습니다.